물 맛있어. 맛있죠? 여기 너 뭐 잎에 튼 거 같다? 어, 나 탔어요. 이거 네. 떼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봐봐. 그치? 응. 딱딱딱딱딱딱. 제가 여러분, 응. 아리 룬 좀 세팅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 맞다. 아, 여기 AP 룬이 별로 없구나. AP 룬이 없어요? 어, 공격 속도. 돈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사면 되겠다. 잠깐만요. 룬 좀 살 테니까. 룬 세팅을 하시고. 왕룬은 주문용 맞나요? 다? 왕룬 주문, 제 거로 하실래요? 이것도 미키가시 맞춰준 룬이거든. 아, 잠깐만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본캐, 본캐. 그냥 아무거나 제가. 아니야, 본캐로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룬 제대로 끼셔야죠. 아니, 괜찮아. 근데 이 구간은 뭘 해도 쉬워가지고. 응. 그냥 가볼게요. 그냥 가고. 중력 15에 공격력 4.3, 4.7. 응. 어,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 확실해요? 가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응.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 마법 관통력.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럼 여러분, 게시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게시글 보여주세요. 한번 골라볼게요. 챌린저 아리. 챌린저 아리. 100문제로 아리 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자, 여러분, 아무나 오세요, 아무나. 자, 플레 승급전 단두대. 오, 단두대 있어요? 플레 승급전 단두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얼굴에서 광채나는 예리님. 불쑥 매력 터지시는 강재님. 재밌는 방송 늘 재밌게 보고 있답니다. 그간 사연 두 번 올렸지만 늘상 단두대에 밀려 눈물의 빠꾸를 먹고 정신없이 솔랭 일겜 팀랭 막 돌리다 정신 차려보니 이번에 제가 플레이하는 승급전 2승 2패 상태입니다. 아, 이거 바로 가야지. 2승 2패면 바로 가야죠. 이런 게 바로 꿀잼 아닙니까? 내가 아리 미드를 해서 과연 캐리를 하는 게 안 나. 너가 캐리 못하면 이제 이분은 그래도 그대로 골드거든요. 너 캐리하면 이제 빠바바바 이렇게 찌면서 플래티넘이 이건 아이디가 어떻게 되죠? 아이디가 뭘 해도 예뻐. 뭘 해도 예뻐. 뭘 해도 예뻐님 바로 쳐내드려. 이런 게 바로 꿀잼 아닙니까? 아, 저 이거 이기면 승급전이네 나도. 아, 이거 좀 해봐요. 시험을 좀 해봐. 응? 좀 해봐. 아, 대리? 그러니까 같이 정지? 밥을 끊기고? 아, 뭐야, 이건 뭐야? 안녕하세요, 김지영. 골드맨. 시트러스. 맞지? 이게 뭐야? 추천이. 시트러스. 이분이 얘가 그 저희 전적 그거 포토샵에서 만들어주는 애거든요. 급식충. 급식충? 급식충. 오늘 얘도 휴교했나 보네. 그 이렇게 일찍 쓰는 거 보니까. 아, 미드바로 써고 싶다. 미드바 아리 시청자분들한테 아리 보여주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아리 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미드바로 쓰고. 아, 아리 쓰면 너무 좋아서 9승 1패야. 일단 님들 저희 목요일에 컨텐츠가 뭐였죠? 목요일 컨텐츠요? 목요일 컨텐츠는 팀랭. 저희 일단 수요일은 컨텐츠 없고 목요일에는 네. 팀랭 컨텐츠, 그 다음에 금요일에 장인대전 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여러분, 제일 채택되기 쉬운 게 뭔지 압니까? 단두대입니다. 단두대예요. 승급전보다 단두대가 강하고요. 그냥보단 승급전이 강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단두대 승급전 굉장히 재밌죠. 특히 이거 승격전. 금요일에는 장인대전 중에서 이제 야스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야스오. 꿀잼 예상되는데요. 일단 야스오 장인대 참가하신 분들, 제가 이제 욕 한 바가지, 제 욕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욕 한 바가지 해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주세요. 무엇을 무서워하나요? 제드 같은 거 배내도 되죠? 아, 제드는 요즘 배는 안 하지. 아, 그래요? 좀 늦으시네. 제드 배는 안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무서운 거, 우리도 이제 칼리스타 배려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구간에서도 카타리나가 그렇게 무서워요. 아, 이블린 배. 이블린 상이잖아요. 이블린 배는 별로 없어. 왜냐면은 이블린 배는 별로. 자. 아리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리. 우리 같이 올라오고. 아, 여러분, AP 아리 할까요? AD 아리 할까요? AP로 정해주세요. 보여주시죠. 아니, 시청자 딱 원하는 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하는 대로. AP 보고 싶어요? AD 보고 싶어요? AD 솔직히 좀 질려. 인정? 완장일치. 맞죠? AD, RE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개인 방송에서도 보고 여기서도 한 세네 번 봤죠? AP, RE 보고 싶다 손? 이거 아니다. 다 AP랍니다. 다 AP요? 솔직히 AD 몇 명 있는데 그냥 제 손에서 무시할게요. 왜냐면 내가 AP 보고 싶으니까 AP야. 다 AP래. 잠깐만. 이거 이속직 아니 잠깐. 이게 낫죠? 생활이 어때요? 생활이? 생활이 보고 싶다는 분들 계시는데? 생활이요? 생활이는 별로죠. AP 자체. 아리 자체가 암살 캐릭이라. 헝그리앱은 왜 이렇게 화질이 좋아요? 카메라가 지금 방송 카메라거든요. 큰 거. 큰 거 있죠? 삼각대 쓰는 거. 완전 비싼 거예요. 그거라서 완전 비싼 거. 저거 캐치리면 일 얼마나 해야 되나요?
네? 저 깨뜨리면은 헝그리의 노예 계약 얼마나 해야 돼? 한 5년 해야 되나? 아니지. 10년? 10년? 나 연 100만 번단 말이야. 아니야, 나 100년 벌어야, 100년이구나. 끝나고 일로 지나가지 말고 돌아서 가야지. 무사왕. 아, 몰랑 무샤방. 아, 근데 진짜 카메라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카메라 비싸죠. 저도 카메라가 비싼지 몰랐는데 방송 카메라가 되게 비싸더라고. 캠 뭐 이런 거는 뭐 10만 원이면 사지만 방송 카메라는 화질도 좋고. 네. 이거 님들 이제 그 뭐지? 그건 이때도 돼? 어떤 거요? 그건 상관없지 않나? 퀵뷰 있으신 분들은 이제 네. 화질이 너무 좋아서 제 잡티도 하나하나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보이나요? 제 잡티 보여요? 저는 가까이서 보니까 일단 모공은 보이지. 아니 모공은 아니, 뭐, 아니 여기 원래 모공까지 뭐야? 모공은 안 보이지 않아? 아니 이게 아니 여기 볼은 안 보이는데 코 보여. 코에 모공이 보여?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이쪽은 이거? 화장이 잘, 원래 좀 진하게 잘 안 되니까. 그럼 괜찮아요. 이 정도면 피부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화장 한 두세 겹 정도 했는데 화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가끔 잡티가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미드킹. 아 미드킹 극혐스. 저 미드. 코 수술한 티 저. 코 수술한 티 난다고 하는데 저 코 수술 안 했는데 티가 어떻게 나죠? 신기하네요. 코 수술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장품 넣었어. 야 화장 지워진단 말이야. 반짝반짝거리는 화장 지워진단 말이야. 이거 언니들이 예쁘게 또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신 화장. 자 여러분 보셨죠? 돼지코 됩니다. 여러분 화장 저랑 성환이는 성환 안 했어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워이? 워이? 아, 저희 팀 클라스 좀 보죠. 네, 제가 찾아드릴게요. 사람들인가 아닌가? 사람인가 아닌가? 잠깐만요. 일단 저는 이제 롤 끌게요. 왜? 전적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 느리. 아 근데 왜 거기는 거기가 더 좋아요? 포가 좋아요, 포. 그래요? 코땡이 좋아요, 코땡이. 아, 이분은 아까 본 건지 어떤 분 찾아드릴까요? 일단 원딜 한번 해볼게요, 원딜 님. 한번 해볼게요, 님. 같은 팀인 올라프님 전적을 한번 플래티넘 이 0포인트에 이분 부캐 각인데요? 승률 좋은데요? 이분 부캐죠. 이 정도면 부캐죠. 트위스티드 페이트 86%, 11호 61%, 루시안 80%. 아, 근데 부캐 같진 않은 게 애쉬가, 애쉬랑 헌터가 33%인데? 아 그래요? 응. 아 이번 근데 퀸 미드인가? 아 나 퀸 무서운데? 미드 퀸이지. 오더 좀 잘해줘요. 저요? 아 제가 또 상황 판단 하나는 거의 뭐 갱승제로 급이기 때문에. 아니죠. 갱승제보다 잘하잖아. 아 그쵸. 상황 판단. 너는 이제 원딜만 해서 상황 판단 페이커급 아닙니까? 페이커급. 게임을 보는 눈이 없어. 아니 상황 판단 마타급. 아 마타급입니까? 마타급. 아. 원딜만 하는 친구들은 게임을 보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킬 이제 평타 몇 대 쳐서 킬 주워먹는 그런 능력은 좋지만 아니면 도망가는 능력, 숨는 능력 이런 거 약사판 거잖아요. 지금 칭찬해줬던 기분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인정하십니까? 아, 말이 너무 많았는데 아우 나 조심해. 방금 뭔가 입에 항상 모터가 달린 그런 식. 아 조심해. 제가 에린이랑 친해지면서 느낀 건데 에린이는 일단은 기분이 안 좋으면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말에 이렇게 술술 풀려요. 내가 있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다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말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말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나 봐. 말이 너무 많아. 자. 어디가 잡힐까요? 와, 플레이 2, 3 잡히네요. 일단 저희 시청자 탑승자분께서 골드 1, 리얼 단두대 승승패패 한 큰일 났다. 플래티넘이시고요. 이거 옛날 너무 높아져가지고. 너무 높게 잡히네. 나 플레이 1구간 가면, 2, 3구간 가면 못할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으려나? 이제 저한테 쏠킬 따위는 아니기 때문에 빡! 예. 굉장히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높게 잡히지? 아니 근데 우리 팀은 플레이 2, 우리 팀이 플레이 2고 상대 팀이 플레이 2, 3. 지금 너보다는 탑승자분께도 힘드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대가 이제 플래티넘 상위 티어시니까 골드시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저 퀸한테 쏠킬 까이 갈깁니다. 아. 과연 그것 때문에 인기가 없는 걸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인이 있지만 이것도 아마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말 많은 거. 그런 거죠. 에이. 눈물을 닦고 이게. 훌쩍훌쩍. 훌쩍훌쩍. 아, 이거 좀 잘랐으면 좋겠다. 자르면 시원할 것 같아. 옷 언제 바꿔줘요? 더워요. 옷 언제 바꿔줘요? 더워요. 언제 바꿔줘요? 언제 바꿔줘요? 자, 과연 갱승제로의 김아리가
미드라이즈에 그냥... 탑킨 가능성도 있잖아. 근데 미드라이즈 가능성 없지 않아요? 텔 들었는데? 네, 그렇죠. 텔 들었어요. 탑라이즈죠. 네. 퀸이 과연 뽀뽀가 도빠 뜨길지 기대가 됩니다. 뽀뽀가 도빠가 퀸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뽀뽀가 도빠. 그렇죠. 닭답게. 꼭해요, 역시 이름값 하시는. 닭답다 그 꼬꼬요 노래도 있잖아요. 리액션 할 때. 그 꼬꼬. 맞아.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이거. 꼬꼬 오빠 잘생기. 아 몰라 오빠 잘생기. 꿀탱탱 어떻게 됐어? 아까도 말하셨는데. 시청자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연락이 없어요 아직. 꿀탱탱님하고 저도 이제 끝났답니다. 어떻게 좀 이제 임배 한번 내선 연애가 한번 만들어볼려 했는데 이렇게 아쉽게 끝이 났어요 님들. 자, 그럼 바로 직진으로 가는 게. 곧 여름인데 반팔 기사복 안 나오나요? 사주신대요. 근데 아직 소식이 없으시네. 사주 말고 자르죠. 일주일 됐는데 자르면 되나? 일주일 됐는데 아직 소식이 없으시네. 이제 자르면 이제 겨울은 이제 여기서 잘리는 거죠. 이걸 자르면 이제 겨울에 잘리는 거죠. 아 겨울엔 안 돼. 겨울에 다시 쓰기 위해. 왜냐면 사유차를 영원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겨울에 겨울이 돌아오죠. 우리 사유차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잡았죠. 나이스. 아까부터 예린이부터 시작해서 인대를 달달하게 아주 스무스하게 계속 성공하고 있어요. 좋아요. 자, 올라프의 새끼를. 이미야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짜짜짜짜. 더 가나요? 같이 집 가나요? 집 안 가세요? 아, 이거. 아니, 아, 다 집 가는데? 근데 이거. 잡았죠. 나이스. 잡았죠. 잡았죠. 이거 이제 풀 돌아와요. 제발 2초 되면. 요 정도면 괜찮죠. 네, 요 정도면 풀이 만약에 1초만 더 빨랐다면은 잡을 수 있었어. 하이. 아 이거 위험한데. 이 잡자. 오 텔 라이스. 이거 죽었죠. 아니야 이 정도면은 멍이듯 멍이듯 못할 거 멍이듯 멍멍이듯. 좋아요 잡았죠. 아 이거 잠깐 모르겠는데요? 잡은 것 같아요.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오케이. 미니언 극혀! 미니언 도움이 안 돼. 징크스가 2킬 먹었기 때문에. 징크스가 근데... 이름이 뭐예요? 잡았죠. 이거 잡았죠. 이거 징크스 그냥 풀쳐서. 아 이거 못 잡았는데요? 징크스님이 스펠이 없으셨나 보네. 게임 묘하다. 후반부터 상당히 재밌습니다. 징크스 대보셔야 돼.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얻어 걸렸어. 나이스. 대포 썼는데 옆에 있던 루시안이 미드라이즈인데? 네? 어머 민망. 어머 민망해. 아까 막 텔 들었는데 얘가 어떻게 미드예요? 민망. 아 이 게임 터졌네요. 기분 좋네요. 요 정도면 징크스 더블킬 먹고 시작하고 아리가 지금 1킬 1대 2어시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정도면 내 게임 터졌다고 봐도 무방하죠? 또 맞춰주고 파밍. 예린이 어제 로이전 처리전에 이랬는데 아 님들 상식적으로 제가 물레티넘 39포인트인데 거의 다이아 1티어급인 로이드 오빠를 어떻게 이깁니까? CS를 먹을 땐 여러분들 미녀를 쳐주면서 상대방을 맞춰주는 게 정말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건 놓쳐도 상관없어요. 어제 대포 먹어가지고. 그래요. 저 같으면 대포 먹느라 대포 코앞에서 다 놓쳤죠. 전제해주고. 지금 상대 정말 망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이거 개승제로 막 사기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고 아리로 라이즈 상대하기는 진짜 쉬워요. 이거 잡았죠. 잡았죠. 나이스. 아리로는 아리로 성장하기 쉬운데 이제 럭스, 그다음에 라이즈. 럭스 어렵다며 어제. 이거 나만 나한테 무빙 쓰레기는 그래서 어렵지. 그러니까 보통 아리는. 아 그렇습니까? 보통 아리. 저같이 무빙 쓰레기인 사람한테 이제 최고소. 일단 도망갑니다. 아 몰랑 빠잉 집 갈래? 아 몰랑 쇼핑하러 갈 일단 거야. 일단 저희 팀 CS 상태 장난 아닙니다. 징크스 CS 3마리. 지금 4분의 3마리예요. 예. 거의 뭐 1분 10초 정도에 네. 하나 먹은 정도. 와드 사고요. 근데 젤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희 계정으로 저희 명의
명이라고 하네요, 그거? 네. 명의로 된 계정이기 때문에. 아, 자, 여러분, 다 잡았죠? 잡나요? 이거 위험해요. 큰일 텐데. 위험해요, 이거. 그래, 이거 퀸이, 이런 상황에서 퀸 진짜 세다니까. 뽀뽀한 오빠 보면은. 그래, 이거 살짝 비빔밥각 나오지 않습니까? 비빔밥 냄새 나는데?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큰일 났네요. 큰일 났죠. 퀸이 크면은, 근데 퀸이 크면은, 그렇게 좋은 샘플은 아니지 않나? 모르겠다. 직접 뽑기 해주고요. 아리랑 징크스가 너무 컸기 때문에 탑에서 더블킬이 나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저는 무조건 CS 먹는 것보다 견제의 식으로 나와서 나비 이거 잡을 잡을 아니야 제가 지금 이동기가 없어가지고 아직은 그냥 Q로 맞춰가지고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못 맞추셨고 뭐죠? 힘 셉니다. 힘 뭐죠? 근데 이거 매우 그 라이즈를 노려봤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라이즈를 노리면 퀸한테 죽었겠죠. 나 한 명 잡고, 여기 잡나요? 먼저. 이거 여기 죽었죠. 제가 보기에는 올라프는 일단 할 줄 몰라요. 좀만 침착히 도끼를 던졌다면 퀸의 머리가 쏘려졌을 텐데, 오히려 자기가. 퀸이 이러면 퀸이 몇 킬인가요? 퀸이 지금 3킬 했네요. 퀸이 3킬 이러면 살짝 헤카림이 잡을 것 같은데? 헤카림 와서 여기서 잡으면 이제 다 왜 안 가죠? 왔다 갑니다. 빌렸다 갑니다인가요? 아 안 되겠다. 자 파밍하고 쳐주고 이렇게 깔끔하게 되겠다. 올라프 골드 아니고 플래티넘 2에요. 먹어 죽고 먹어주고 좋아요. 레벨업해서 이제 궁이 돌아오는데 로밍으로 승부를 보실 건가요? 아니 로밍 뭐 갈 수 있을 때 가고 그런 식으로. 일단 저거 루시안 각 나오는데 킬각 나오죠. 징크스가 4킬 먹고 치고 왜 밀리죠? 이제 티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와든가? 매혹이랑 모든 스킬 잘 들어가면 이거 잡긴 잡을 것 같은데 와든가요? 아, 올라프, 여기만 와도. 여튼. 아, 이러면은 손해가 너무 큰데, 이렇게 돌아가면? 아, 이거, 저 갱었는데 막, 이걸. 이러면 손해 엄청 크죠? 아, 이거 설치도 하겠습니다. 근데 라이즈가 라임 있는 속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래도 다행히. 와, 뭔 딜이야? 라이즈 이렇게 제가 말했죠. 매혹은 나중에 쓰셔야 돼요. 스킬 다 빼고 제가 플래시 다 빼고 실수하신 것 같아요. 무슨 실수? 미니언 많은데 W 키로 들어가서 W 미니 그건 상관없어요. 그 W로 라인을 정리해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런 거예요? 아 확실해요? 네. 제가 알이 더 잘해요. 확실해요? 네. 아, 그 깔끔하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맞아요. 네. 스킬 정확히 100% 하잖아요. 이건 맞는 거예요. 아니 W가 안 들어간 거 아니 W는 방금 제가요 매혹을 쓰려고 이 자그마한 미니언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스킬을 맞추려고 W를 쓴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미니언 많을 때는 W를 못 맞춰요 챔피언한테 아셨죠? 그래요? 뭔 얘기인지 모르죠? 아는데? 와 무시하는 거 보고 아니 그 아까부터 그, 아니 그 알고 기분 나빴어 아니 뭐. 알면 그런 대답을 안 하지 뭔데 나 어? 가지가 편인데? 좋아요. 궁만 있으면 잡는데. 좋습니다. 예. 자, 집을 가서. 아, 모렐로가 안 나오는데. 도란을 하나 팔까요? 아, 근데 도란 하나 팔기 또 아깝지. 아니, 도란 팔지 마. 미니언 없을 때 후회한다고. 그래? 도란으로 돌아온. 아니, 그 만화 없을 때 후회해. 아, 저희 탑 완전. 뭐하죠? 근데 이거 인베에서 그렇게 많이 이들을 봤는데 지금 스코어가 밀리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징크스님도 징크스를 별로 안 한 것 같아. 저기 밀릴 수가 없거든. 아니 근데 있고. 티어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거의 챌린저랑 마스터급. 그 정도로 나요. 아. 왜냐면 여기 다른 분들은 상대 바텀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가 좋아? 바닥색이 좋고요. 상대 바텀은 플래티넘 상위 티어고 네. 이분은 골드시니까 티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 팀 큰일 났어요. 만약에... 일단 헤카림이 CS 지금까지 20마리 먹었어요. 어머어머 잡았다. 좋아요. 제가 방금 실수했어요. 일을 먼저 썼어. 근데 각이 좁아가지고 일을 먼저 날리긴 했는데 제가 실수한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절대 아리, 그러니까 아리 할 때는 궁 쓰고 들어갈 때 절대 먼저 매업 쓰지 말래요. 아까 제가 미드에서 라이즈 잡은 거 마지막에 잡은 거 있잖아요. 처음에 여기서 그렇게 마지막에 써야지. 이럴 땐 빨리 미드 밀어주고요. 제가 맨날 하는 실수가 일단 미드 밀고 욕 먹으면은 멍이득. 아 이거 먹으면 안 될 텐데. 보자 맞아 뚫었어. 나이스 라이즈. 내가 라이즈 했으면 여기서 멘탈 터졌다 진짜. 빙빙은 솔직히 라이즈 멘탈 터졌다 인정? 뭐해? 빨리 먹어. 쓰고 블루는 나의 것도. 라이즈 살짝 눈 살짝 살짝 미티어 아닌 거 살짝 냄새 나죠? 햄버거 냄새 나죠? 자 쓰고 때려주고 일단 집에 가면 나이. 집에 가면 모렐로랑 마가신도 나오나? 마가신이요? 모르겠네. 가보자. 나중에 집 갔다 와서. 갔다 와서 먹을게. 가고 마가신 조금 기다리죠? 그냥 포션 하나 팔면 돼. 어차피 포션 별로 안 써가지고 저는 일단은 미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가서 블루 먹고 네? 미드는 완전 터트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 있잖아요. 미드를 계속해서 밀면서 어머 뭐야? 누가 먹었어? 퀸이 먹은 거야. 술쟁이가 먹었어? 퀸이? 네. 아 꼬꼬가 같아. 꼬꼬 같다. 쳐주고. 이런 식으로 CS 먹으면 돼요. 아리 할 때 계속 뒤로 Q 쓰는 이유는 Q를 쓰면은 아리의 이속이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Q를 쓰면서 가면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Q를 쓰면 이제 스킬이 걸리기 때문에 좀 멈칫하잖아. 그래서 뒤로 Q 쓰면서 가면은 빨리 가요. 그래서 이제 누구 추격할 때 아니면 집에서 이제 라인 복귀할 때 뒤로 도파매치 좋고요. 뒤로 큐 쓰면서 가면 좋아요. 뒤로 큐 쓰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댕댕님. 여기 가면 이렇게 빨라져. 네, 살짝 옆에 불빛 나면서. 잡을 것 같은데? 와든가? 와드죠. 갑자기 빼네. 그러면 라이즈로 서클 따보도록 할게요. 근데 상대 정글로 뭐 하고 있죠? 안 보이네. 앞으로 큐 쓸 바에는 안 쓰는 게 나을걸요, 아마? 이속이 과연! 아니야 아직 근데 쟤 왜 이렇게 떨어졌죠? 나 피해 믿거든요? 초록색 구슬이에요? 뭐하지? 아 이거 예린이 급이었는데요? 나 진짜 뭐였지? 이거 예린이 급 여러분 극혐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채팅창 살짝 한 30초 동안 보지마. 근데 헤카림 진짜 뭐하지 이분은? 근데 CS 49개야.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게 아까 올라프가 갱 갔을 때 탑이 아예 터져버렸잖아요. 더블킬로. 그래서 저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근데 저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밍 다녀야 돼? 헤카림? 아니 제가 보기엔 정글을 좀 먹으면서 못 먹는 상황이면은 제가 여러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네요. 아, 저 말을 기다리고. 그래도 천상입니다. 아플레트럼 상위 티어라서. 일단은, 파밍 할게요. 파밍 하고. 좀 로밍 다니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먹어주고. 이거 원콤 나거든요, 딥라인데. 저쪽 탑은 퀸이요. 근데 퀸이 지금 상당히 센 상황. 아까 올라프가 탑에 갱을 갔는데 더블킬 먹었거든요, 퀸이. 올라프랑 헤카림 죽여서. 여기 와도 해주고. 그 다음에 퀸이 미드에 와서 두 명 따고. 어? 라이즈 잡을 것 같은데. 근데 왔어. 놓쳤죠. 지금 탑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거 잡았죠? 잡아
정말 안 떠요? 이런 거 바로 잡을 아, 불순. 나한테 냅다 그냥 큐스드 알쓰고 들어가자마자 도망가긴데. 못 잡을까봐. 아, 미드 2차 날릴 수 있죠? 또 이거 딸피 남기고 못 잡으면 또 마음 아프잖아. 속상하잖아. 그래서 그냥 점화. 냅다 점화. 자, 크라우스 여기 왔죠? 절 못 믿는 거예요. 크라우스 잡. 이거. 잡을 수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단단하죠? 손을 맞춰봐. 아, 예. 잡죠. 돌아오는 곳을 맞췄어. 너가 지금 잡았다. 블리스터도 안 돼. 어? 아, 뭐야? 잘 뭐야? 봐요. 아, 진짜. 코코가 같아. 겁나 잘해. 퀸, 와, 퀸 지금 8킬을 됐어요. 큰일 났어요. 퀸 혼자 다른 팀을 멱살 잡고 캐리하면 성공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아, 이거 바텀이 좀 흥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 이게 인베에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인베에서 아리가 1킬, 그 다음에 징크스가 더블킬을 먹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징크스님께서 시청자분이시기 때문에 티어 차이가 많이 나서 스노우볼링을 못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인베에서 상당히 이득을 많이 봤는데 지금 이제 지고 있죠. 아, 이거 더시 어? 이거 라이드 뭐하죠? 라이드 뭐야? 진짜 못한다. 라이드 뭐야? 근데 님들 솔직히 이거 라이드 햄버거 100% 인정하죠? 만장일치. 라이드 타워한테 맞으면 아, 근데 라이드가 그거네. 정글 박사니까 정글을 잘하나 보네. 먼저 가. 아니 라이드 저거 가. 저거 베타 진짜 햄버거다. 제압킬 달달하죠? 제압킬 맛있어요. 잡았죠? 우시하면 뭐하죠? 아리가 지금 얼마나 쓰는지 감이 안 잡히나 봐요. 잔나 노마나 저것도 잡았죠. 아, 자꾸 빼야. 아, 이것도 잡아. 잡아. 트리플 킬 좋구요. 라이드 진짜 햄버거. 맞습니다. 여기서 게임 이제 다시 주도권 잡아오죠. 보스를 밀도록 하죠. 라이드 햄버거 진짜 만장일치. 진짜. 단체 끄덕. 라이드 진짜 왜 저러죠? 멘탈 나간 거일 수도 있어. 맞아. 님 말이 맞아. 멘탈 나가서 저럴 수도 있어. 나도 멘탈 게임하다가 프로필 많이 따이고 멘탈 나가면은 이상한 짓 많이 하거든요. 햄버거가 뭔 뜻이 이제 대리란 뜻이야. 자, 갔고요. 용 두 개째죠? 용 두 개째. 네. 무난히 먹어 가져가고요. 서브 맞춰주고. 어, 탑 잘하면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퀸 제압킬 먹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분위기 좋아요. 500원 나이스. 500원 빼.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 아니 라이드 왜 그래. 라이드는 정신 차려요. 가슴 아파요. 죽었죠. 괜찮아. 장난치 지금 열 수 좋아. 죽었죠. 아, 이거 와도 되나요? 어? 아, 잔나 잡아야 된다고? 얘부터 잡아. 아니, 왜? 이걸 봐? 잔나 빠르니까? 이걸 봐야지. 저 킬다리, 저 쌍버프에 미쳐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나도 잔나한테 역시 플래티넘. 플래티넘에 한 개 드러났어. 아니, 이거. 키베스님. 아니, 이거, 제발. 아, 형사를 쳐야죠. 잡았어. 아우, 진짜 진짜 나이스. 크라가스까지 더블킬 나이스. 네. 좋아요. 잘했어 진짜. 힘들어. 아, 이거 잡는데 뭐예요? 루시안 적점 넘어갔는데 이거 잡 카이팅 하면서 가면 잡을 것 갑니다. 같아. 가긴 갑니다. 아, 이거 트리플킬 각이다. 오나? 아, 라이즈님 왜 그래요? 적당해. 그만해요. 라이즈님 그만해요. 정신 차리세요. 자, 이거 미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면? 안 올 것 같은데. 미안해. 자, 갈 거가지고 딥라인이 한 번에 정리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인 빠르게 밀면 되죠. 시야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안쪽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즈 오늘 롤 지울까 맞죠? 롤 지울까. 아, 여기 이쪽에 맞은가 보네. 지금 별로도 먹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블루를 아 근데 저희 팀 진짜 CS 못 먹었네요. 징크스 7킬인데 CS가 100마리가 안 넘어요 아직. 오늘 로밍 하느라 CS 솔직히 못 먹은 편이거든요. 저희 팀에서 거의 뭐 AI 고점급 CS AI급. AI도 요즘에 저보다 잘 먹죠. 요즘 AI 시즌 굉장히 높아. 나 얼마 전에 AI한테 술게 따였잖아. 맞다가 물론 타워의 도움도 있었지만 이거 퀸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제가 질 것 같은데. 킬을 너무 매운 맞으면 아니, 네가 이기지. 아니 라이트가 징크스한테? 그러면 이득이지. 또 포기하여서 또 잡잖아. 나이스. 나 방금 남자의 싸움이었다. 무빙도 안 하고 무빙도 안 하고 가만히 서서 남자의 싸움, 상남자의 싸움. 여기 뭐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겁나 안 달아. 좋아요. 딸피 이웃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풀고 다시 게임을 주도권을 잡아오세요. 아리장인으로 어떻습니까? 저의 지금 플레이. 아 괜찮네요. 봐줄만 하네요. 아 봐줄만 합니까? 사실 용타임 아,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미드 아, 이거 용 아직 2분 남았어요. 2분 남았어요? 네 잡자. 그냥 잡을 것 같은데? 잡았다. W 저걸 또 많이 먹네. 지금까지 어딨다. 너가 먹어. 너 얼마 안 남았었지. 너 달라해. 도와주세요. 이거 위험한데요? 아 라이드님 정신 차려요. 왜 그래요? 아 가슴 아파. 수단이 나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제 3초 있다 불 돌아오고요. 가자. 잡았죠. 좋아요. 와, 나 뭐 옷이 괜찮은데 바지만 하네. 아 바지만 하니까? 이 정도면 뭐 아, 내가 인정해줄 수 있어. 이 정도면 아유 감사합니다. 너의 이즈 이후로 두 번째로 인정하는 챔프. 아리 감사합니다. 그 칭찬해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이건 뭐 아리 할만한 것 같아. 일단 템은 상대방이 지금 방템이 없기 때문에 큰 지팡이 가겠습니다. 어차피 저 금방 나올 것 같으니까 도랑 안 팔고 보스 위주로 갈게요. 근데 라이즈님이 지금 굉장히 던져주셔서 저분은 내가 보기에는 햄버거는 아닌 것 같고 님들 말대로 저걸로 멘탈이 나가서 던지는 것 같네요. 솔킬을 너무 많이 따이니까 글골 차이는 별로 안 날 것 같아. 저희가 CS를 못 먹어가지고. 그네. 상대방 CS는 잘 먹어가지고. 아 루젠 소리 달달하죠. 푸기 자 일단은 라인을 빨리 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리는 라인 클리어가 굉장히 잘 크면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아주 이상했습니다. 버가 없는 순간 또 던지네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자 가야겠네. 이거 한 칸 열어주나요? 아 죽었어. 죽지 마세요. 죽었죠. 하지만 라이즈가 또 킬 먹었네요. 라이즈 절대 킬 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라이즈 이거 정신 차린 것 같은데 보니까? 안 달아. 끝! 아! 매우 좋아요. 잘 가요. 끝! 나이스. 깜짝이야. 시아이용 대박이었습니다. CI용 대박이었습니다. 저는 개인 방송 안 하고 있어요. 놀리가즘? 제가 이 정도 합니다, 여러분. 예린이가 인정하는 아리면 말 다 했죠. 자, 이러면서 영화 하나 먹겠습니다. 갑니다. 주민이 얘기 해줄래요? 자, 3명 먹었고. 주민이 얘기 해줄래요? 우리 같이 흘려볼까요? 이분 지금 왜 이럴까요? 죄송합니다. 자. 아 미안해. 하여튼 지금 저거 너무. 아 매자에 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매자에 가면 재밌었을 듯. 매자에 가면 꿀 잼. 일단 자, 지금 탑으로 가나요? 타워 네. 철거반인가요?
그렇죠. 하우 탈것봐. 아리가 라인 미는 속도 빠르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도 나쁘지 않아요. 자, 롤루가 좀 느껴주죠. 되게 좋아. 어머, 너무 좋아. 일로 와. 자. 아, 이거는 세게 못 때리겠어. 진짜 아파. 저건 진짜 아파요. 자, 블루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형의 추천에, 형의 추천에 나왔죠, 방금? 큐, 고. 저 만화 리젠이. 이거 게임 질질 끌고 가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저기 왕기 캐릭이 많아가지고. 네. 라이즈 왕기 하면은 진짜 못 막죠. 대장물 라이즈란 말이 되게 있는 게, 아, 가지 마. 아, 가지 마. 죽었죠. 누구야. 와요. 루덴 터지는 소리 좋고요. 어, 정말요? 이거는 라이즈가 크면은 되게 몰라지기 때문에 말이 왜 이래. 이것까지 좀 막. 하지만 라이즈는 잡고요. 천천히 W 들어서 Q 다 맞춰주고. 어? 아 그냥 안 쓸 걸. 아. 그거를 또 배치기로 플래시를 쓰네. 아, 나 천천히 다 볼라 했거든요. 아, 다 잡을라 했거든. 아, 제가 잘못했네요, 여러분. 어, 나 다리 떨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다리 안 비춰주잖아. 뭐야, 소름. 여기 있어요? 움직여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움직여서 그런 거야? 루시안 잘 끌긴 했는데 딜러가 없어요. 됐어, 됐어. 대포 좀 갖다 가야지. 아니, 이거. 킴. 아, 죽었다. 어머, 어떡해. 이거 빼야죠. 파이팅 하지 말고, 그냥. 어머. 아, 갑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진작에 유리했을 때 던지지 말고 끝냈어야 되는데, 일단 궁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님, 퀸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 일단 잔나. 제발! 잔나 뭐하죠? 잔나 거기서 억제기 때리고 있는 거 극혐. 잔나 거기서 달지도 않는 성사로 억제기 때리는 거 극혐. 아, 게임 너무 힘들다. 그래, 이거 아리가 머리끄댕이 잡고 캐리하고 있는데, 아리가 밥상을 차리면은, 수마지면 죽어요, 이거. 아리가 밥상을 차리면, 수마들이 상을 얻고 있는 그런 광경. 가자. 가야 된다, 가자. 갑시다. 일단 지금 450명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신나겠습니다. 바론가? 아, 맞다, 이거 피가야지. 아, 큐. 큐 한 번 할. 좀, 저처럼 바론 때리라 괜히, 지금 사망하시지 마시고 회색하면 주의하세요. 님들 저 옛날에 그 기억하세요? 우리 팀이 바론 치고 있는데 저 뒤로, 저 벽 뒤로 그냥 지나가다가 죽은 거? 기억하심? 그때 멘탈 터졌었죠. 멘탈 터졌어. 아, 또 롤러가즈. 큐 한번 싹 긁어주세요. 좋아요. 자, 전생에 아리에서. 또 큐 한번 싹 사약 그려주고. 아, 괜찮아. 플래시랑 다 있어. 궁도 있어. 이제 슬슬 집 가서. 자. 잡았어요! 나이스! 어? 잡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 퀸 세죠? 퀸은 1대1. 와. 퀸은 1대1 진짜 세잖아요. 상상도 못했어. 코코가 오빠 하는 것만 보면 퀸 1대1 진짜 정말 세거든요. 아, 근데 이건 살짝 손해요. 왜냐. 저는 바론 버프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살짝이 아니고 많이 손해죠. 아, 여기 맞아요. 일부러 와드한 이유가 지금 퀸이 저한테 올까봐 미리 와드를 해놨는데. 잡나요? 아, 이거 죽였어. 외국 맞춘 것까지 완벽했는데. 지금 멀쩡한데요? 지금? 이거 왜 그래? 나이도 정신 차렸어, 얘들아. 정신 차려야 돼, 너네도. 죽었죠, 이거.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 진짜. 하, 주문요. 자, 올깡들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존야 가야죠. 뭐야, 겁쟁이 템? 하긴, 근데 지금 저 같아도 존야 갔을 것 같아. 너무 저기 센. 나 퀸한테 물리면은 존야를 빵 써버려야 되기 때문에. 아, 얘가 맞았어. 아, 근데 이거 퀸 돌아오기 때문에 다를 것 같아. 한 명이라. 아, 큐가. 퀸 돌아와요. 퀸 돌아와요.
일단 루시안 잡아주고 트리플 킬 좋아요. 쓰레쉬가 잡혔네. 아 뭐야 쓰레쉬 뭐야 몰랑 더블킬이야. 아까운데. 응. 알이 없었으면 이거 인베에서 5킬 먹고 시작해도 진작에 넥서스 밀렸죠. 우리 쪽이 이거 일단 미드 밀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지금 지금 라이즈 이제 슬슬 안 던지기 시작해서 우리 팀원들도 전부 각성하셔야 돼요. 바론이 벌써 없어졌나요? 그러게요. 아 저희는 가지고 산 거 아니에요? 아 가지고 아 깜짝이야. 바론이 벌써 없어진 줄 알았어요. 바론 창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빨리. 라이즈 정신 차렸어. 각성했어 쟤. 바로 아 용용용 용용 아니요 이거 지금 갱승 제로가 하고 있어요. 저는 전판에 아리해서 멱살 잡고 캐리했고요. 달달하게 승리 거뒀고요. 2연승 좋고요. 자 이제 우리 타요타요 팀 중에서 아마 승률 다 2등 정도 될 거. 갱승 제로 너무 사박이라서 못 넘지만 꼬꼬가 못가는 한번 넘어가죠. 아 좋아요. 매혹이 좀만 늘었으면 잡나 이속이 빨라서 못 맞았을 텐데 손이 빨라 이렇게 역시 저 같은 거는 못 잡았다. 아 역시 라이즈 왜 이렇게 세죠? 세요. 라이즈가 진짜 라이즈 너무 센데? 라이즈는 진짜 후반 캐기 때문에 왕기 캐기 때문에 라이즈한테 클렌싱하러 주면 안 된다고 처음에 걱정을 살짝 했었는데 역시나 엄청 세졌네요. 아 분명 그렇다. 라이즈 밴해야 될 맛인데 밴할 필요까지 있나요? 아 플래시 없구나. 아, 플래시 있는 줄 알았어. 플래시 있었는데 F 누르고 있었는데 플래시가 없네? 라이즈 근데 밴 맞아 요즘 너무 세서 밴할 밴도 모르겠어. 근데 나는 원래 아리로 라이즈 상대 쉽기 때문에 알립니다. 라이즈가 요즘 사귄가? 트루플 딸고 있을까? 한번 해봐. 남자라면. 남자라면. 일단 랩터가 2나 나는데? 미니언 껴있어가지고. 미니언에 WD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매혹도 맞추기 어렵지. 힐러 넣고. 아, 돌아가지 마! 아! 돌아가죠? 패치되고 나서 먹기가. 아! 플래시 뺐으니까 이득. 저 궁과 플래시 교환은 이득이죠. 아 저희 쓰레쉬가 왜 죽었죠? 요즘 위에 티어에서 라이즈의 필벤이라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희 대회 때도 어제 변당했어요. 그 정도로 사기야? 네. 나는 이런 라이즈밖에 못 봐갖고 저는 요런 라이즈밖에 못 봐갖고요. 이런 라이즈요. 네 이런 라이즈요. 장난 잡고요. 장난 높죠. 궁쓸 그것도 없이 궁쓸 여유도 없이 징크스님 세기는 좋았지만 저을 못 맞추는 아 궁은 궁 있었으면 좋은데. 아 잡아. 아 저 딜이 달달하죠. 궁 있기 때문에 이거 궁을 한번 잡았죠. 트루 한번 더 쓰시고 잘 가요. 아니요 야 웃지 웃지 웃어? 아 일단은 네, 지금 전리품 챙겨 전리품. 봐요. 일단 공이 빨리 오브젝트 챙겨주고. 지금 꿀템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팀에는 라이즈밴 절대 없죠. 왜냐면 요런 라이즈 거의 뭐 저 정도 라이즈만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이유로 이제 정반대의 이유로 우리 티어에서 받으라 야스 밴해야 된다는 거야. 어? 아. 이거 맞을 까지. 그걸 맞아야 돼. 큰발이지 않냐? 동냐 어그로 좋았구요. 어머, 이거 너무 쎄. 와, 아, 매혹이 안 맞았어. 와, 진짜 대장군이야. 매혹이 안 맞았어. 아, 내가 실수했어. 동냐 어그로 좋았는데. 근데 이거 억제기 밀었으니까. 미드 억제기 밀었는데 미드 와서 뭐해. 그니까요. 뭐 하세요? 그냥 바론 시야 먹고. 뭐 하세요? 지금 바로는 40초기 때문에. 아 내가 근데 진짜 내가 실수 너무 많이 했어. 아 아까워. 원래 미드라인은 안 하시니까 요 정도 실수는 뭐 그래도 뭐 아리에 대한 이해도는 좀 있더라고. 감사합니다. 어. 아
땡큐 갑니다. 플래티넘 예. 한 다이아 5까지는 예. 한 먹힐 것 같아.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아리랑 이즈리랑 두 개 인정해 줄게. 갱송하옵니다 마마. 아 황송하옵니다 지지. 일단 다이아 5 안 가보셨잖아. 다이아들이랑 게임 많이 해봤거든. 제가 이거 조금만 침착하게 하면 그냥 이길 것 같은 게임이에요 지금 보니까. 제가 좀 침착하면 됩니다. 진짜 이거 바론 치고 있는데 바론 먹으면 그냥 무난히 게임 끝낼 것 같은데. 나이스 아, 먹었고요. 근데 역시 돼지라서 잘 안 달아요 지금. 근데 예. 그라가스가 마방을 많이 들였나봐요. 템 좀 보여주세요. 아니 마방 하나밖에 안 들었어. 하나밖에 안 들었어? 내가 왜 이렇게 안 달죠? 원래 그라가스 자체가 그러니까 좀 탱이라서 살쪄서? 제뿔거인에 체력타 올리는 게 좀 있으니까 살쪄서 소중해서. 예린이의 1년후 모습 맞았어요. 나이스. 오 진짜 매우 안 맞았으면 너 죽었다. 제가 근데 또 세세하게 맞췄죠. 넘어왔더니 매우 걸려있어. 팀 새로 변해서 넘어왔더니 매우 걸려있어. 바론이기 때문에 끝난 거 같죠? 타워 빠르게 밀어주고요. 바론이기 때문에 타워 빠르게 밀어주고. 아 뭐 하는데 타워나 밀어. 억대기나 밀어. 이러다가 내가 어제 졌잖아 다른 방송에서. 이러다 졌거든요. 넥서스 앞에서 넥서스 하나 남기고. 3억제기였어요? 아 2억제기에 넥서스 반티. 명경기였죠? 빠르게 밀어주고요. 이제 세레모니로 돼지 한번 잡아주고. 좋아요. 아 역시 아리는 뭐 제가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괜찮죠. 아우 좋아요. 아, 아리 인정합니다. 좋아요. 저희 오늘 좋습니다. 너 첫 판 잊었나? 아 그거 빼면은 승급전이 오늘도 역시 전승. 좋습니다. 아, 오늘 승급전 컨텐츠가 아 승급전이야 또. 수목금 승률 달달하죠. 달달합니다. 수목금 승률이 요즘 장난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좋아요. 돼지 거리지 네. 마세요. 돼지라서 상당히 불쾌하는데 나도 돼지라서 돼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인정? 소감 말씀해 주시죠. 오늘 소감이요? 오늘 일단 네, 아리로 네. 아주 달달하게 멱살 잡고 캐리했기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좋고요. 네. 그리고 오늘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 며칠이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4일 동안 님들 못 봐서 서운하지만 열심히 제가 현질도 해놓고 네. 다른 것도 롤 실력도 많이 키워서 수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사랑해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 오늘 솔링한 거 극혐이었지만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아리판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아리를 이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맨날 제가 옆에서 예린이 아리 하는 거 막 코치하니까 입놀인 줄만 아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기회로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갱제 같은 경우에 예. 이제 저희 비록 헝그리 앱 타요타요는 타요타요에서 못 보겠지만 예. 개인 방송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찾아가 주시고요. 예, 여러분.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2시, 오후 2시에 네. 또 달달하게 찾아뵐게요. 좋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금요일 운영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에 가요. 한 주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사랑해요. 바이. TV